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영상이 올라온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이미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채널에 한번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어가지고 잠시 동안은 제가 주로 이야기하던 막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 같은 트랙들에 대한 반응 영상들을 조금은 뒤로 밀어놔야 됐었어요. 자꾸 옐로 달러 사인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채널 상황을 보아하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것 같아요. 아, 저도 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응원이 없었으면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주신 트랙인데, 저는 이거 나오자마자 영상 봤고, 역시 이 둘이 만나면 제 취향의 트랙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몽골 힙합을 대표하는 두 명의 아티스트죠. 미스젠과 긴신이 협업한 포켓몬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사실 힙합 트랙에 특정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가사들이 좀 있죠. 그게 또 한때 되게 하입이었잖아요. 포켓몬, 드래곤볼, 원피스, 약간 이런 유명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역시 포켓몬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같은 게 힙합에도 잘 적용이 되죠. 뭐 드래곤볼도 그렇고. 그래서 긴신도 보면 약간 그 미니게임기 같은, 여기 뮤직비디오 보면 체인도, 다이아몬드 체인도 막 메고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영상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예, 일본풍이 좀 있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일본에서 촬영된 것 같은데 트랙이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저는 요즘 이런 스타일이, 물론 트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은근히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휴스턴 스타일, 36 마피아 같은. 이쯤 해두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신과 미스잼이 협업한 포켓몬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8비트 게임 같은 인트로 너무 좋아합니다. 오! 아, 뮤비가 이게 은근히 애니메이션적인 요소가 들어간 뮤직비디오예요. 자동차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애니메이션에 기반을 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 이거 트랙 좋아요. 확실히 이들이 뭉치면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트랙을 가져오긴 하죠. 아, 긴신의 그 캠론이 연상되는 핑크 패션도 좋네요. 후. 되게 키치한 감성인데 이것도 약간 좀 스트릿 바이브?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힙합의 어떤 갱스터 바이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굉장히 하이파이 트랙으로 변하는 것 같긴 해. 확실히 긴신이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참 잘 뽑아요. 미스쌤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비디오를 잘 뽑는다는 거죠. 아, 훅이 너무 좋아. 그쵸? 키치하면서 중독적이야. 오! 오! 사실 그동안 제가 미스잼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미스잼이 랩을 뱉을 때의 느낌은 부드럽고 섬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플로우가 달라졌죠. 굉장히 힘있어졌어요. 미스잼의 좀 이런 힘있는 트랩 플로우라고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매력적이었어. 야. 저는 여자 래퍼가 트랩 플로우를 이렇게 맛있게 뱉는 거 처음 느껴봐요. 아, 너무 좋은데?
어, 미스쌤은 완전 플로우 스타일이 진짜 미국 후드에 있는 래퍼 같아. 제가 이거 영상을 뒤늦게 찍지만 저 이거 릴리즈 되자마자 스포티파이에 넣어서 자주 듣고 있었어요. 나 확실히 오랜만에 이런 트랙을 듣는 것 같아. 약간 오래전에 느꼈던 고전적인 트랩 바이브? 예,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좀 오리지널러티를 추구하는 아티스트 두 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음악이 더 좋았어.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왔던 이 두 사람의 아웃핏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전 미스쌤이 달라진 플로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힘있는 트랩 플로우 있잖아요. 약간 저는 이런 스타일을 구현한 개척자가 36 마피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시제이 뭐 이런 래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런 바이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미스쌤이 갑자기 그런 느낌으로 랩을 뱉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 여성 래퍼한테서 남성 트랩 래퍼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테이스트가 있거든요. 특유의 그런 그게 있어.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딱 느껴지는데 너무 매력적이야 진짜. 그리고 약간 일본 문화?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바이브들이 녹아있는 뮤직비디오라서 그런지 더욱더 유니크한 것도 있어요. 로컬라이징한 비디오보다는 오리지널러티 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감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사람들 같아. 예,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점들을 저는 워낙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라서 곡은 짧지만 여운이 되게 진하게 남는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